이제 한번 간단한 모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피감이 있는 거는 이 골드폼이라는 걸 써가지고 쓰면 되고, 또좀 얇다 하는 거는 이 우드락을 잘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드락 같은 경우에는 자르는 게 간단해요. 다들 치수가 좀 정해지면은 그 치수를 가지고 쉽게 좀 도마를 좀 기준으로 하면 도마의 이제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이제 그리는 거예요. 정확한 치수로. 이게 한 20cm에 20cm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스케치로만 하던 게. 이런 정도의 크기인데, 이거를 이제 잘랐을 때, 이게 내 머릿속에 있던 그 스케일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커야 될것 같아 하면 더 계속 크기를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요게 일반 칼보다 좀더 날카로워요. 이게 좀 날이 45도로 좀쓴 칼이라서, 요 칼을 좀 조심해서, 보통 칼질 할때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끝에를 많이 다쳐요. 이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꼭 칼질을 할 때는 이렇게 엄지를 좀 뒤로 빼고, 그래서 꼭 그리고 할때 아래 커팅 매트를 꼭 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요 책상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이제 머릿속에 있던 걸 이제 좀 이렇게 좀 만지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도마인데 좀 이렇게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다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위에다 이제 또 스케치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동글려서 좀 칼로 자르기가 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데 둥글린다거나, 아니면 또 아래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또 이렇게 칼로 자르면 되고, 또 두께가 너무 얇잖아요. 그러면 도마 두께가 한 굉장히 두꺼운 걸 하려고 해. 하면 얘는 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형태만 볼수 있어요. 좀더 두껍게 하려면 얘를 써야 되는데, 얘가 칼로도 잘려요, 요 정도 두께면은. 근데 칼로 자르기 좀 힘들다 하면, 그래서 이렇게 또 스케치를 해놓으면 요 방향을 따서 또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요게 이게 보면 여기 이렇게 약중강이 있어요. 하나 중으로 놓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요 기계는 여기 거는 처음 써봐가지고, 이게 열을 이용해서 이거를 커팅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안전해요. 네,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데, 이때 좀 냄새가 나요. 이게 좋지는 않은 거라서 최대한 좀 냄새를 피해서.
그래서 아마 그 이게 나무 대용으로 빠르게 만들어 볼때 좋아요. 뒤보다 더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얘보다 길면요? 그러면 칼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칼로도 잘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의 두께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거를 뿌리긴 좀 그렇고, 요 본드가 붙을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요걸로 이렇게 쫙 뿌리면 되는데, 여기서 뿌리면 이게 좀 많이 날려가지고, 이때는 사실 잘 만드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사이즈가 맞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잡아가는 단계라서 굉장히 러프한 이런 목업을 만드는 모형을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형태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칼로 이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조심할 거는 요 칼만 좀 조심하고 얘는 이게 뜨거우니까 그래도 여기만 안 만져서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얘가 엄청 두꺼운 얘도 있어요. 걔는 이제 정말 칼로 자르기가 힘들어서 요 열성기를 쓰는 건데 요 정도에는 하고 만약에 또 다음 얘가 항상 자르기 전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고 자르셔야 편해요. 이게 그래도 칼로는 잘안 잘리네요. 이게 아마 여러분 그래서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뭐좀 옆에 이제 같이 올라오는 일을 이제 하면은 점점 뭔가 형태가 이렇게 잡혀가죠? 이런 식으로 좀 모형을 같이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두께가 얘가 제일 얇고 얘가 3mm가 되고 5mm짜리가 있고 얘가 얘 두께가 3cm예요. 그래서 조금 두께 차이는 오차가 나더라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난번에 수업할 때 스케치했던 것들을 좀 모형으로 오늘부터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네.